1958년 10월 15일. 성은 조씨고요. 방송인이자 배우. 이분의 운기가 어떤지. 말할 게 없네요. 말할 게 없다고요? 지금 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내가 봤을 때. 관 속에? 그게 굳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운이 죽어 있는 사람. 그러니까 갇혀 갖고 못 나와 있는 사람. 그래서 지금은 뭐 활동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닌 사람. 그냥 한때를 풍미했다. 한때 내가 잘 나갔다 정도의 인 사람이지. 지금은 굴 속에 갇혀 있어요. 지금 못 나와요, 이 사람? 내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누가 띄워주고 이럴 사람도 아니고. 운은 좀 어때요? 어? 운은 지금 운이라고 볼 수 있나? 아예 갇혀 있다. 뭘 하거나 이런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중에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다시 뭐 이름을 날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뭐 나이도 있지만 다시 활동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다 내가 봤을 때. 그리고 집안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이 집이 좀 그 예체능 쪽으로 이런 기운도 많기는 한데 뭐가 산을 잘못 썼는지 뭐 지금 산신의 벌전에 떨어 묘탈이 났는지 조상의 벌전에 떨어져서 뭐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지금은 좋지가 않은 운이에요. 아, 그래요? 조금 구슬해야 돼, 이 사람 지금 내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좀 운이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주에서 잠깐 지금 힘들어 다시 또 재개고 이래서 뭐고 운을 좀 열어 이런 게 문제야. 조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머리가 깨지고 조상이 우리가 시켜 무속에서 머리를 산발한다 그러죠. 귀신이 산발하고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될 수가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.